할렐루야. 오늘 묵상했던 말씀은 열왕기하 24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제 24장 여호야김 시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순간에 여호야김처럼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잠시 안전해 보이는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장기적인 영적 가치를 위해 어려운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이러한 선택의 순간은 고대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뿐 아니라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이 바로 이런 중대한 선택의 순간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야김의 결정은 단지 정치적인 전략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도 단순히 일상적인 결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가치와 신념,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의 영적인 길을 결정짓는 중대한 순간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잘못된 선택이 우리 삶에 공동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여호야김의 결정은 단순히 정치적인 전략을 뛰어넘어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줍니다. 그는 유대왕으로서 바벨론에 대한 충성을 저버리고 또 이집트와 동맹을 선택합니다. 이러한 결정은 단기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었으나 결국 장기적인 파멸을 가져왔습니다. 이는 우리의 삶에도 깊은 교훈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종종 단기적인 이익을 추구하면서 장기적인 영적인 가치나 신뢰관계를 간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호야김의 사례를 통해 우리에게 어떤 결정이든 그것을 가져올 장기적인 결과와 또 영적인 영향을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관계에서 충성과 가치에 기반한 결정이 중요합니다. 열왕기하 24장은 유다 백성의 연속된 불순종과 또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결과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또 그 경고를 무시하고 이는 결국 국가의 멸망으로 이어집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각자는 매일 선택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 뜻을 순종하고 무시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일상적인 결정, 또 행동, 심지어 생각까지도 하나님의 말씀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영적인 순종의 중요성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것을 삶으로 적용하는 것을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하나님과 관계를 강화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때때로 단기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결정을 내리기 쉽지만 여호야김의 사례는 그런 결정이 어떻게 장기적으로 영적 파멸을 가져올지를 경고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신의 삶에서 현재 내리고 있는 결정이 장기적인 영적 가치를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기적인 성공과 이익을 넘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결정을 내리는 것을 우선으로 두어야 합니다. 우리 각자의 선택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또 영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성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수많은 결정을 내리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그러한 결정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부합한지 또한 그것을 어기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는 않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매 순간의 선택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하거나 또 그것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영적인 순종이란 커다란 결정에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일상의 작은 결정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우리의 의지와 태도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모두에게 신실함과 또 순종의 중요성을 각인시켜줍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잘못된 선택이 가져올 결과를 이야기할 뿐 아니라 언제든지 올바른 길로 돌아설 수 있는 기회도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함께 전달합니다. 우리 각자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신실하고 순종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일상적인 결정, 크고 작은 일에서 우리의 행동,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드러내며 살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면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결단해야 합니다. 본문의 여호야김은 단기적인 이익을 추구했지만 결국 유다 왕국이 멸망으로 이끌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예를 통해 우리의 결정이 단순히 현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우리의 삶과 영적인 여정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올바른 길이 더 어렵고 도전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삶은 더 큰 평안과 만족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지, 그것이 우리의 일상의 결정과 행동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결단하십시오. 영적으로 성장하는 삶을 향한 여정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그 인도하심에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오늘 여호야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신실함과 순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줍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면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결단하며 이 하루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여호야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삶에서 선택과 또 그에 따른 결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 일상에 마주하는 많은 결정들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또 주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기적인 이익 앞에 우리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장기적인 영적 가치를 추구하며 이 하루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도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를 항상 기다리시고 또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